그래, 이제 네가 이제 밟고 올라가느냐. 네, 유술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헐. 네. 아이고. 됐으면 됐으면 치고 나. 떠줄 건데. 네, 뒷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규도 전략 동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1단계 예상하고 2단계 예상하고 또 그걸 예상하니까 또 다음 예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아이고 어려. 한 수 앞이 아니라 두 수 앞을 내다보고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절대 저 말은 죽지가 않아. 단 성규 차례 왔는데 백도가 나오면 무조건 저 말은 내려오고 나가는 거야. 뒷도. 네, 인유열 씨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뒷도. 인유열 씨 어떤 말로 뒷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가운데. 가운데 거 뺄게요. 오케이. 이준혁 씨 북한 이동하였습니다. 오케이. 위에 말 고맙습니다. 위에 말 북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열 씨 차례입니다. 오케이. 이윤열 씨 이준혁 씨를 잡으셨습니다. 제 좀 성향이 원래 좀 불리하면은 더 좀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집중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뉴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이슬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뒷도. 순간 제 집중력을 잃어버린 백도의 가능성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헐. 뭐로 잡고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거 비켜야 돼. 다음은 홍진엽 씨 차례입니다. 뒷도. 성규가 좀 당황했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상황이 좀 무난히 왔어요. 저 진짜 멘탈이 멘탈 싸움이에요. 체력과 멘탈. 다음은 성규 씨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이 진이어스 굉장히 많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주 연승 우승도 했었고.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유. 헐.
사장님이 잘하시네.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서로 머리 쓰고 승부를 본 타이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네요. 한 번도 위기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 위기 중에 가장 위기였죠, 어떻게 보면. 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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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거 벌써 한 시간 지났네. 근데 말 하나도 안 돌았잖아. 와, 이런 거구나. 다음은 성규 씨 차례입니다. 헐. 개. 여기는 단순히 승리하는 게 이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거잖아요. 지금 경란 씨랑 성민 형보다는 성규랑 좀 더 제가 그래도 연관이 있었다면 있었는데 그런 친구와의 기억이 만나니까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성규야 왜? 주세요. 오픈하시겠습니까? 패스하시겠습니까? 아, 이 게임에서 완전 꺼지게 할까봐 되게. 성규야 그만 잊어. 그거 앞으로 이제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한마디 했다면 형 명의선 100개 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은진 누나 씨 누구야 형? 거짓말이야 그거? 그래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딱 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지. 그 누나 말면 딱 빼면 딱 맞는데. 네. 뭔데? 힌트가 뭐야? 자석으로 해야 돼. 성규야? 잡으셨습니다. 뒷도 백도 한 다음에 잡을게요. 헐. 다음은 성규 씨 차례입니다. 뒷도 하나, 둘, 셋. 유스. 잘 만났어. 아, 무슨 일이야? 팬이었어. 너무 안 되지. 팬들 벌써 지금? 미치마. 나 콩 옆에서 할래. 콩은 챙겨야 되는데. 저는 진호 씨한테 드릴게요. 진호 씨한테 드릴게요. 처음에 딱 잡힌 순간 좀 그 사람한테 제가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욕심을 부리고 잡힐 거 생각 안 했던 거. 그게 좀 아쉽네요. 다음 성규 씨 차례입니다. 헐. 헐. 저랑 유혜랑 쏙 짝짝이만 내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만은 유시나 뭐는 안 나오니까 역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성규가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헐. 헐. 가운데 거 밑으로 갈게요.
Ever since I was a child. 헐. 비에거 나갈게요. 뭐 열심히 했으니까 마지막 게임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깨끗이 승복해야죠. 하나, 둘, 셋. 넷. 홍진호씨 말이 주말 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홍진호씨의 승리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널 만나가지고 진짜 더 우리가 만나서 좋은데. 지니어스 게임 10회전의 탈락자는 성규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승리하신 홍진호씨는 11회전에 진출하게 되며 성규씨의 가넷 13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탈락하신 성규씨는 명찰과 가넷을 반납해 주십시오. 야, 저한테 이런 순간이 오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야, 정말. 성규씨는 8회전 연속으로 단독 우승을 거머쥐며 게임을 주도해왔습니다. 승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승리를 당연시하게 되고 승리에 대한 신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승리를 쉽게 생각하는 순간 패배가 찾아올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짜 축하해요. 네. 선배님. 아, 진짜. 선배 세상이라는 게 참. 예. 난 누구랑 얘기해? 제가 놀러 올게요. 뒤에서 좀 누나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니 오늘 말고 평소에. 네, 다 이제 누나랑 한번 게임을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다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게임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였어, 최고.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은 분들 중 어떤 분이 우승을 쳐도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10회전에서 살아남은 세 분의 플레이어 여러분, 11회전 게임에서 뵙겠습니다.